네, 진성 TS를 꼽아주셨습니다. 사실 뭐 건설 중장비 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선정 네.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미국의 이 인프라 법안의 수혜주로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미국의 건설기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건설 시장의 주택 수요가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선정 이유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미국 내 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이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대표적으로 이 메타가 미국의 텍사스주 그리고 미주리주에 총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건립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 유휴 부지에다가 공장 설립을 좀 추진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뭐 허가 착공 이런 지수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국내 건설 기계 업체들도 수혜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내 이제 국내 건설 기계에 대한 이 입지가 공고한 상태입니다. 국내 굴착기 수입 규모를 봤을 때 전체 수입 규모 중에 미국 내에서 12.7%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수치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. 또 국내 건설 업황도 사실 긍정적인 발표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. 중장기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오늘장에서 3%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건설 중장비 쪽으로 국내외 모멘텀을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. 어제였죠?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. 지금 상대적 저평가 구간이다 네.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시점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에 어떤 평균 건설기계 업황에 비해서 PBR이라든지 PER 모두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.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. 이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이 광물의 생산량 자체도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기계 업황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진성 TS의 최근에 이 30% 이상 변동에 대한 매출 공시가 나왔는데요.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매출액이 40.53%, 그리고 영업이익 9.91%, 당기순이익 13.83% 증가를 했습니다. 지난 2분기부터 견조한 건설기계 수요가 있고 판매 가격도 최근에 인상이 됐습니다. 그리고 환율 인상에 조금 우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 현재 정책 수혜주로서 꾸준하게 건설업황이 지목이 되고 있고 현재 윤 당선인도 건설 쪽으로 가장 크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